제1차 믿음의 기대에서 상징헌지를 실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탄감복귀하기 위하여 이사건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사건지를 하기 위하여 믿음을 세워야 했습니다. 상징헌지 때와 마찬가지로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상징적인 탄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이사건지를 위한 믿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여처 사라와 함께 남미의 입장에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겠다고 찾아온과 동시에 인류를 상징하는 노비아, 마음을 세기를 상징하는 재물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사건대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절대적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은 이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상징헌지의 실수에 대한 책망과 이삭헌지 성공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삭헌지를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선미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선위 노정을 출발하기 위하여 모리아 산상에서 3일 이삭헌지를 하는데 3일 기간을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후 이 3일 기간은 사탄 분립 기간으로서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뜻으로 본 이삭의 위치와 그 상징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헌제의 목적은 예정론에 의하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또다시 같은 섭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브라함 실패하지 않은 것 같은 입장에 세워야 하고 그로 인해서 연장된 복귀 섭리 연장되지 않은 것 같은 입장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 번제로 섭리가 연장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 했던 충성은 상징헌제 실수로 사탄의 침범을 당한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 것과 같은 입장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이삭과 같이 죽은 입장에서 사탄을 분립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헌제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삭 아브라함 개체는 다르지만 뜻으로 보면 일체 불가분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의 성공이 되어 섭리가 연장은 되었지만 뜻을 중심하고 보면 실패도 하지 않았고 연장도 되지 않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징헌제 실수를 탄감복귀하기 위해서 이삭헌제를 명했는데 헌제를 성공했기 때문에 실수하기 이전 입장으로 복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헌제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헌제 때 그의 연령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고 또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번제에 쓸 양이 없기 때문에 부친에게 물었던 걸로 보아서 이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뜻에 대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연령에 도달했던 이삭이 만약 자기 헌제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부친에게 반항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헌제를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충성과 그의 못지않은 이삭의 충성이 합하여져서 이삭 헌제 성공함으로써 사탄을 분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뜻으로 본 이삭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헌제를 중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사탄을 분립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기 이전의 입장으로 탄감복귀됨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이삭에게 인계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상징헌제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중심인물이 되어질 수 없으므로 부활한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는 이삭의 사명을 인계한 것입니다. 이삭은 뜻 앞에 절대 순종하여 사명을 인계받아서 상징헌제를 위한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삭에게 옮겨진 후에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번지에 있을 나무를 지고 갔던 것으로 보아 함께 헌재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서로 아브라함이 헌재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삭에 넘겨진 뒤였고 또 뜻으로 보면 한 몸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삭이 믿음에 대해 탄감복귀하기 위하여 헌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아 상징헌재를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차 믿음의 기대는 중심인물은 이삭이 되어지고 조건물은 순양을 뜻맞게 헌재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체 기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식인 에서와 야곱이 가인과 아벨 입장에서 타락성을 복귀한 탄감조건을 세워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상징헌재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삭과 그의 이복경인 이스마엘 사이에서 타락성을 복귀한 탄감조건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자식대인 야곱과 에서가 실체혼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체혼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자인 야곱이 실체혼재의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하여서 아벨 입장을 탄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개인적인 입장에서 장자 기업을 복귀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먼저 장자 입장에서 선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자 입장에서 그것을 찾아오는 섭리를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지혜롭게 떡과 팥죽으로서 장자의 기업을 복귀하는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7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사탄 세계인 하란 땅에서 21년간 고역을 하면서 가정과 재물을 중심한 장자 기업을 복귀하는데 승리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란에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압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승리함으로써 실체로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탄감복귀함으로써 실체 현재 중심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로써 에서와 야곱의 입장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가인의 입장에 있는 에서가 아벨 입장에 있는 야곱에게 애중굴통함으로써 타락성을 복귀한 탄감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올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사랑하고 환영하였으므로 타락성을 복귀한 탄감조건을 세워 실체 기대를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삭 가정을 중심삼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여 메시아를 위한 탄감 기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40일 때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목적은 이미 사탄을 중심하고 이룩한 세계를 메시아를 위한 왕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노아의 가정에 있어서는 그 가정을 대결할 만한 다른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만 조성하면 메시아가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이미 타락 인간이 민족을 형성한 아브라함 가정이 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 기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때 최초로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였지만 민족적 기대가 세워지지 않아 메시아가 오실 수 없었습니다. 또 애굽고역 400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고역 400년을 통하여서 형벌을 받으면서 400년 사탄 분리기간을 세워야 되고 또 민족적 기대를 출발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되어집니다. 야곱 때 메시아가 오시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승리함으로써 첫째 메시아가 오실 때 아브라함 후손이 선민될 수 있는 자격을 선민될 수 있는 기운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최초로 사탄을 굴복한 전역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모세도 예수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 전역 노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사가 복음의 중심사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3대가 1대와 같은 입장에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 기대가 사탄 세계와 대결할 수 있는 민족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된 메시아는 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사실 상징헌재 실수하지 않고 실체헌재 성공하여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여 민족적 기대를 조성해야만 메시아는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보여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뜻 성사는 하나님의 힘과 인간 책임 부담이 합하여져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예정하셨지만 그가 책임 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을 거쳐 야곱에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책임 부담을 하지 못하면 뜻은 연장되고 작은 조건을 실사했을 때 보다 큰 조건으로 탕감을 치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재물의 쪽에서 선악 분립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생축의 재물이 되어 각자가 선악을 분립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